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물 지지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면서도 활용도가 좋은 식물 지지대 만드는 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쿠션붓이라는 식물인데요. 좀 부쩍 자라서 이렇게 덥수룩해졌어요. 옆에 있는 식물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지대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꽃철사라고 하는 원외형 철사인데요.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구부려주면 끝! 너무 간단한데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해서 뭐 다들 각자의 식물 지지대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지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꼽아볼게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사이즈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줄기를 조심해서 이렇게 끼워서 꽂을 때 뿌리 조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구부려 놨고요. 이렇게 조심해서 꽂아주고 이렇게 꽂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대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걸쇠처럼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 쉽죠?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꽃철사가 이렇게 초록색이어서 좋기는 한데 꽃철사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다른 철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식물 지지대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다른 식물 지지대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